합리적인 무엇을 하면 사람들이 살 거라고 생각해? 저는 흡입력이 제일 우선이라고 생각해서 셀링 포인트를 제일 처음에 흡입력으로 잡았고, 그다음에 무선 청소기의 가장 큰 단점이 지속력이 늦지 않나라고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셀링 포인트를 그걸로 잡은 거예요. 지속력. 나는 흡입력 좋아. 안 보여주면 모르는 흡입력인 거야. 딱 가전 제품이 두 가지의 가전으로 나뉘거든. 하나는 우리가 얘기하는 액세 가전, 그냥 세워놓는 가전이니까. 그러니까 이 기능이라는 게 뭐예요? TV나 냉장고 같은 경우 기능이 있긴 하지만 기능으로 팔지 않잖아. 근데 청소기라든지 아니면 공청기라든지. 그러니까 얘네는 시연으로 파는 제품이야. 그러니까 일명 시연빨의 제품인데 흡입력이라고 얘기했어. 총 5단계가 있어. 그중에 3단계에 3중의 필터를 있고 터보 시스템도 터보 사이클론 이중의 시스템이 되어 있어. 그럼 설명은 좋았어. 근데 중요한 건 그래서 뭐가 얼만큼 강력하게 흡입이 되는데에 대한 문제는 퇴치가 막힌 거야. 그러면 적어도 이 제품을 팔려고 하면 이 제품 방송하는 공정이니? 시연은 얼만큼 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시연이잖아. 처음에 설명만 살짝 하면 바로 시연이잖아. 근데 지금은 설명이 다야. 근데 네가 하는 시연은 길이 조절이 돼요. 원터치로 되고요. 손목 스냅이 너무 편려. 이게 다야. 이건 시연이 아니야. 시연은 잘 빨아들여? 이런 것까지 빨아들여요. 라고 얘기하고. 그런데 중요한 거 내가 쓰다가 배터리가 힘이 드르르 약해져가지고 내가 또다시 충전하다 쓰는 게 아니라 어떻게 최장 80분까지 가요 그러면 이것도 나는 그냥 간략하게만 언급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앞쪽 부분에서 사람들의 니즈를 끌어당겨야 되는 부분이 지금은 너무 많은 설명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런 거야. 설명을 잘한다와 설득을 잘한다는 다른 개념인데 지금은 상품의 설명을 잘한다 라고 볼수 있는 상태고 어쨌든 시연이 지금은 제일